자, 대아파트입니다. 강조하기였습니다. 강조하기. 강조하기는 우리가 저 앞에서 뭐라 그랬냐?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뭐 중요하다 이러면 되겠죠. 중요하다 해도 되고요. 뭐꼭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강조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문법적으로 요거 가주어, 진주어가 사용되는 거,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 요청하기는 그게 무슨 뜻인데, 이건데, 요거 이제 mean이라는 동사, 의미하다, 뜻하다, 뭐, 그 외에도 뭐, 무례한, 못된 이런 형용사의 뜻도 있고, 뭐, means 하면 수단, 방법이라는 뜻도 된다 했으니까, 이 mean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 중에서,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뜻을 사용해서 What do you mean by that?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냐? 뭐 상대방이 내가 잘 모르는 영어 속담 같은 거 이런 거, 뭐그 관용적 표현이라는데요. 관용적 표현을 했다. 뭐 I will cross my fingers. 나는 손가락을 이렇게 교차시켜 둘 거야. 너를 위해서 I will cross my fingers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뭐 한국 사람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겠죠. 뭐 한국 사람이 뭐 이제 갓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한테 뭐 가화만사성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그게 무슨 소린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왜 외국인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그런 거할때 영어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할때 쓰는 거 설명 요청하기입니다. 자, 먼저 강조하기, 중요성을 표현하기입니다. 뭐, 예로 나와 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It's hard to write a good story. What should I do? Okay. 힘들다, 어렵다. To write a good story. 좋은 이야기를 쓰는 거. 좋은 이야기 쓰기는 힘들어. It's hard to write a good story.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It's important. 중요하다. That you read many books. 네가 독서 많이 하는 거. 네가 다독하는 게 중요해. It's important that you read many books. Okay, 알겠어. I will not forget that. 나 그거 명심하고 있을게. 잊지 않을게. 여기서 이제 쭉 보이죠? 뭐가 중요한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다음에 요런 거. 요런 거. 그다음 요것도 여러분들 중1 때, 중2 때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요런 거. 자, 설명. It's difficult. 힘들대죠? 가주어죠, 이거. 문법적인 거좀 설명하면. 이거 to write a good story. 진주어죠? 진주어를 만든 게 뭐를 가지고 만들었냐? 투부정사의 요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사용해서 진주어 만들었죠. 그에 반해서 이것도 It's important that you read many books 할 때도 이것도 가주어죠. 그 다음에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that you read many books 네가 많은 책을 읽는 거 이게 진주어죠. 근데 재료가 좀 다르죠. 진주어를 만든 재료가 요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to write a good story 썼고요. 이거는 겉만드는 that을 사용했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데, 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요 부분 있죠. 요 방법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it's hard, that. 하고 나서 누가 다 쓰면 되니까, 누가 쓰기 힘든다는 거겠습니까? 내가 쓰기 힘든다는 얘기니까, I write.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It's hard that I write a good story. 나 it's hard to write a good story 나 똑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요 방법을 써서 쓰면 it's important to read many books 하면 되겠죠. It's important to read. 뭐 이게 어차피 선생님 you의 의미는 어떻게 표현돼요? 뭐 for you를 여기다 넣어주든지 의미상 해주고. It's important for you to read many books. 이렇게 되겠죠. It's important for you to read many books. 네가 책을 많이 읽는 거. To read many books.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거죠.
뭐 그럼 여기도 뭐 여기에 that I 했으니까 여기는 for me를 쓰면 되겠죠. It's hard for me to write a good story. 내가 좋은 이야기 쓰기가 힘들어. What should I do?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해석은 뭐 우리말로 억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데요. 자, 요 표현 자체를 뭐 요청하기라 그랬냐면요. 요거 충고 요청하기라고 이미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게 뭐였냐.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충고를 요청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라고 그러죠. 우리말 해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 뭐 억지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써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쓰는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충고 요청할 때더 많이 쓰죠. 근데 조심해야 될건이 자리에 우리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랍시고 영어도 똑같이 어떻게는 how니까 how should I do 하면 틀렸다. 이 자리에 how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었죠.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을 쓴다는 거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리고 강조하기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죠. 요 표현. So it's important that you read many books가 강조하기죠. 또는 it's important for you to read many books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Okay, 그 다음에 I will not forget that. 나는 그것을 잊지 않을게 해서 that은 뭘 잡아왔냐? 요거를 그대로 잡아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I will not forget that I read many books. 굳이 that을 뭐로 대체되느냐? that 대신 올수 있는 건 that I read many books가 대체가 가능하죠. I will never forget that I read many books라든지. forget은 that절보다는 뭐 to read many, that은 to read many books라고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I will not forget to read many books. forget 뒤에 to도 올수 있고 doing도 올수 있는데 지금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문법적으로는 to read, reading 둘다 되지만 지금 내용적으로는 reading이 오면 이상하죠. 과거에 읽었던 내가 과거에 책 많이 읽었던 걸 잊지 않을게 이거 아니고 앞으로 많은 책 읽어야 할 것을 잊지 않을게라는 표현이니까 요게 내용적으로 맞는 거죠. 자, 뭐 그런 것들 좀 설명했고요. 그럼 뭐 시험에 나오는 어떤 요점 포인트는 뭐냐? It's important that 하고 이거 그려주는 게 좋겠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여기에 그냥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말하고 좀 다르게 영어에서는 주어동사 써야 되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해라는 뜻으로 어떤 생각, 사실, 정보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that 뒤에는 뭐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쓰면 좋겠죠.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완전한 문장. 완벽한이라는 단어보다는 완전한이 낫겠구나.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자, 그 외에 이제 플러스 포인트 지금부터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미 설명한 it's important to do고요. 여기에 to 부정사를 진주어로 사용됐을 때이 행동을 누가 할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에 for 플러스 목적격 써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 와서 이게 문법적으로 의미상의 주어 쓸 수도 있겠죠. It's important for you to read many books 이런 식으로 곡에 사용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It's important to do가 사용되어 있는 표현. What should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To keep the air clean. 공기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하다. It's important. 뭐가?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Public, 공공적인, 공적인 이란 뜻이죠. Public의 반대말은 사적인이니까 private이죠. Private. 사적인 private, 공적인 public, public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은 교통수단이란 뜻입니다. 교통수단. 그래서 public transportation의 뜻은 대중교통이 되는 거죠.
It's important, 중요하다.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또 다른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는 The important thing is 블라블라블라. 여기도 뭐 that을 포함한 완전한 문장이 오겠습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The important thing is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이 자리에 이거 말고 뭐 이런 게올 수도 있지만 뭐 to do도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doing이 와도 됩니다. 왜 이게 다올수 있냐? 여기에 어차피 비동사 뒤에 이 자리에 오는 것들이 무슨 어로서 작동만 하면 되냐 하면 보어로서 작동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어, 명사 보어는 것이 것이다 될때 보어라고 얘기하죠. 것을 보고 명사를 보고. 왜 that도 것만 들은 대시고 to do도 to 부정사 명사정용법이면 뭐뭐 하는 것이고 doing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면 동명사니까 이런 형태들이 다올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하기 전에 밑에 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이제 선생님이 to 부정사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한적 있어. to do 뭐뭐 하는 것인데 요거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뭐뭐 하는 것 말고 뭐뭐 안 하는 것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된다 했죠. to do에다가 not을 넣으면 not to do고 뜻은 얘는 뭐네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인데 not to do 하면 뭐뭐 안 하는 것 뭐뭐 안 하기 위하여 뭐뭐 안 하기 위한 뭐뭐 안 해서가 되겠죠. 어쨌든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고요. 근데 좀더 강, not보다 더 강하게 뭐 부정하고 싶으면 not 대신에 never를 쓸 수도 있겠죠. not to do, never to do 하면 뭐뭐 절대 안 하는 것 되겠죠. 자, 그러면 it's important that thing is가 사용된 같은 표현은 뭐냐?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To achieve my dream.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To achieve my dream 하기 위해서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The important thing is never to give up.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 to give up에다가 not 집어넣으니까 not이나 never 집으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never to do라고 한거 여기 있죠.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What should I do to achieve, to accomplish my dream? The important thing is never to give up.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표현으로 요런 게 뭐, 요런 걸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I want to stress 어쩌고저쩌고. 자,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하면 막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인데 원래 스트레스의 뜻은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강조하다. 스트레스는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want to stress는 나는 강조하고 싶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 want to stress가 사용된 표현.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To stay healthy. To keep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I want to stress the importance of exercising regularly. 나는 강조하고 싶은데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답니다. 뭐의 중요성?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의 중요성. 자, 요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The importance of, 뭐뭐의 중요성. 뭐, 뭐뭐의 부족, a lack of라고 영영풀이 할 때, 이런 거 뭐, 통째로 많이 쓰인다, 여기 얘기했었죠. lack, 뭐뭐의 부족, 뭐, 뭐뭐의 결과로서, as a result of, 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 이런 것들이 있듯이. 오케이. 그래서, 뭐뭐의 중요성은 the importance of 뭐뭐 하면 되겠고요. 뭐뭐 이거, 동명사겠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겠죠. 나는 강조하고 싶어. I want to stress. 뭐? The importance of exercis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의 중요성.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쭉 알아두시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지 잘 봐두세요. 사용하는 방법. 이걸 익히고 싶으면, 자, 요거 있죠.
요 표현, 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표현, It's important that you read many books를 요 방법을 쓰고 싶다. 그러면 I want to stress the importance of reading many books 하면 되겠죠. I want to stress the importance of 많이 읽는 것이 오면 되니까 이 자리에 이 표현을 교체하고 싶으면 reading many books, the importance of reading many books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사용 방법은.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It's important that you read many books를 하고 싶은데 요 방법을 쓰고 싶다.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o read many books. Reading many books. That you read many books. 이런 것이 보면 되겠죠. 아, 요 방법 쓰는 건 앞에서 다 여기서 설명했죠. For you to read many books. 바꿔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대비가 되느냐. 여기다 밑줄 꺼놓고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을 고르세요. 바꿔 쓸수 없는 표현을 고르세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important 대신에 쓸수 있는 어휘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important 대신 쓸수 있는 건 necessary 같은 단어. necessary 하면 필수적인이었죠? 필수적인. 필수적인. 그 외에도 뭐 essential. 필수적인, 뭐 vital, 필수적인 이런 것들도 important 대신 쓸수 있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요청하기, 그게 뭔 소리야? 라는 데 있죠. What do you mean by that? 이었습니다. 자, 먼저 예제로 나와 있는 대화,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요. A가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한을 만든다. 자,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속담은 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perfection이 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ion 붙인 게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얘는 형용사니까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이게 속담처럼 쓰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거를 따지는 게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뭔 소리 하는 게 되느냐? 연습이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 준다, 완벽하게 만들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결국 하는 게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얘가 이제 못 알아들어요. What do you mean by practice makes perfect?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뜻인 거죠. 그랬더니 I mean 뭐야 이거? 이상한 게 나오네. 잠깐만요. I mean, you learn something by doing it over and over. 됐습니까? 자, 나는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의미하는 거야. 네가 뭔가를 배운다고. 뭐 함으로써 그것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practice makes perfect를 요렇게 풀어준 거죠, 지금. 무슨 소리야? What do you mean by practice makes perfect? 이렇게 물어보니까 practice makes perfect는 요런 뜻이다라고 풀어주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다 설명했었는데요. 여기 의미하다, 뜻하다, 의도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by 뒤에 상대방이 한 말이라든지 또는 그냥 암만 길어봤자 이런 걸로 바꿔서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 you mean by practice makes perfect? 자, 여기는 대시,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로서 생략된 게 생략되어 있죠. I mean that. 나는 의미한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완전한 문장이 보이고 있죠. 네가 배운다, 뭔가를 배운다. 그 다음에 이거 by doing 중요하다면서 꼭 알아두라 했죠. by doing의 해석은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나는 의미하는 거야. 나는 말하는 거야. 네가 뭔가 배운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뭔가 배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repeatedly 하고 갔다고 했었죠.
그것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의미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테스트 포인트. 시험에 많이 나온 거. What do you mean by 가? 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이 뭔 소린지 좀더 풀어서 설명해달라. 설명을 요청하는 표현이다. 설명을 요청하는 표현. 그래서 설명을 요청하는 이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what do you mean 할 수도 있지만, what does practice makes perfect mean?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한 말을 주어로 하면, 얘는 상대방이 한 말은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 does가 나와서, what does it mean?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What does practice makes perfect mean?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what is that exactly가 보이는데요. exactly의 뜻이 뭘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확히겠죠. 정확히. 얘가 부사고요. 그럼 형용사형은 쉽게 추측이 됩니다. 형용사형은 exact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의 뜻은 어떤 시니까 어떤 정확한이겠죠. 정확한 exact. 정확한 답 exact answer. 그 다음에 정확하게 exactly. What is that exactly? 그게 정확하게 뭐야? 요거 마찬가지 상대방이 한 말. What is practice makes perfect exactly? 정확하게 그게 뭔데? 그 다음에 뭐 이거 what do you mean입니다. 이거 what do you mean인데 exactly라는 부사를 첨가했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너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가 what do you mean인데 정확하게 너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려니까 What exactly do you mean? 한 거죠. What exactly do you mean?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보면 반갑죠? 문법적으로 반갑죠? 오케이. 왜 반갑냐 하면, 이거 지금 누구를 잡아온 겁니까? 이거 뭐랑 똑같은 뜻이에요. 설마 모르진 않겠지. 자,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자, 문법적으로 얘는 뭐다? 직접 의문문. 문법적으로 얘는 뭐다? 간접 의문문. 그래서 does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가서 means로 바뀌고 있죠. 뜻은 똑같은 거라 했죠. 이거 두 개. 그래서 여기 간접 의문문을 사용하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could you explain? explain 뜻 알죠? explain 뭐하다? 설명하다. 그 다음에 이거 요청 4종 세트죠. Could you explain? Can you explain? Will you explain? Would you explain? 요거 4종 세트죠. Can you explain? Could you explain? Will you explain? W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 그것이 무엇이, 무슨 뜻인지를 너는 설명해 줄수 있겠니? 뭐, could you 했으니까 좀 politely 하게 얘기한 거죠. 공손하게, 격식 있게 얘기한 거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정도 느낌이죠. C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 그것이 무슨 뜻인지라는 것을 당신은 설명해 줄수 있겠습니까? C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 여기다가 to me 같은 거, 저에게 라는 말 붙일 수도 있습니다. C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 to me? 그 다음에, 자, Could you explain that in detail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요. In detail은 자세하게 라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라는 부사적인 표현이에요. 전치사 붙어서 표현했는데요. 자세하게 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겠습니까? Could you explain 부분 똑같죠? Could you explain that in detail? 자, 요거는 이제 바꿔넣기가 쉽습니다. 요 부분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같겠고요. 똑같고요. 그대로 바꿔 쓰면 되겠어요. 문법적으로 뭐큰게 없죠. Could you explain that in detail?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요청했을 때 답은 I mean that 보통 that절이 옵니다. 완전한 문장. I mean that blah blah. 그 다음에 it means that blah blah 이런 식으로 that절이 주로 옵니다. It means that blah blah. 문법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여기 문법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대화 파트 이제 잘 기억해요. 뭐하기하고 뭐하기였습니까? 강조하기. 강조하기가 뭐예요? 누가 뭐뭐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 복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이야? 설명 좀 해.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요네?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mean by that? 이것들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쭉 복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7단원 대화 파트 통문장 할수 있을 정도까지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 오케이.